안녕하세요, 여러분. 자고바 율쌤입니다. 여러분, 원서로 배우는 베트남어 어린 왕자 편 굉장히 기다리고 계셨죠? 자, 드디어 시작됩니다. 자, 여러분, 지금부터 앞으로 꼭 저랑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노래로 배우는 베트남어는 좀더 재밌고 그냥 좀 이런 느낌이라면 어린 왕자 편 확실히 좀 실력을 다지려고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노래로 배우는 베트남어보다는 좀 빡세다? 이런 느낌을 여러분이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대신 진짜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만 열심히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의 실력이 훨씬 더 좋아질 거니까 꼭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마지막까지 꼭 우리 잘 끝내 보도록 해요. 오늘의 공부 내용은 1장과 2장의 1, 챕터 1인데요. 나는 베트남어를 조금 한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 먼저 본인이 좀 해석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해석 강의 영상을 보시길 바라고요. 만약에 나는 아직 초보자이기 때문에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해설 강의를 보고 나서, 정리를 하고 나서, 다 숙지하고 나서, 그 다음 다시 본인이 스스로 해석을 해보시는 방법을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정말 정말 하나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 거예요. 아마 좀 중고급자 부분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자세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듣고 계신 분들이 다양한 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베트남으로 전체적으로 해석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면 돼요? 한국어 그 우리 책 보면, 책에 보면 한국어 부분 있죠? 그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저는 주로 직역을 주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직역을 듣고 의역이랑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쯔응몹이라고 써져 있어요. 쯔응이라는 거는 뭐죠, 여러분? 쯔응은 장이죠, 장. 그래서 1장이에요. 땅, 레옹월스, 레옹베르트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땅이란 건 선물하다. 베트남은 레옹월스라고 하시면 됩니다. 선물하다. 안신 러가겜요. 자, 안, 오빠는 이 오빠가 신로이 미안한데요. 깍 엠요 누구한테? 어린 너희들한테 미안하대요. 그래서 깍 엠이 동생들이죠. 그래서 어린 동생들한테 미안하대요. 왜 왜냐하면 나렘땅 삽나이죠 못 물렁. 자, 땅 에이 저 비라고 하면 에이를 비에게 선물하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는 그냥 과거 시제죠. 렘이라는 건 가져가다, 가져오다라고 여러분이 단어장 보시면 아시겠죠? 그러니까, 즉,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어린 친구들한테 미안해요. 사과의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이 어린 왕자 책을 한 명의 을름 어른한테, 그러니까 어른들한테, 여기서 꼭한 명이라는 게 아니라, 어른이라는 그런 집단, 어른이라는 주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모음을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한테 이 책을 가져가서 선물해준 사실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즉, 어린이한테 선물하지 않고 어른한테 선물한 점에 대해서 미안하다.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말을 굳이 쓸 수도 있지만, 이제 그 말은 이제 자기가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이유가 나옵니다. 안꺼모플레, 랑께. 랑께는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란 뜻이에요. 나는 언급할 만한 그런 이유 하나를 갖고 있대요. 즉,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해요. 하지만 나한테는 이유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엄을렁 나이. 이 어른, 이거는 할아버지란 뜻이지만, 그냥 이 어른, 남자 사람은 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라, 누구냐면, người bạn tốt nhất của anh trên đời 이삶 속에서 인생 속에서 나의 가장 좋은 người bạn 친구예요. 자, 여러분 보시면 베트남어는 주어 수어 하고 나서 이렇게 큰 틀이 있으면 거꾸로 쓰죠. 그러니까 다시 보면 이 어른은 인생에서 나의 가장 좋은 친구입니다라고 나오죠. 자, 안고 템 모플레너 나는 꼭 노력한다. 템 더하다. 자, 원래는 동사 템 명사 느라고 쓰면 뭐였죠, 여러분? 어떤 동작을 더한다. 이만큼이나 더한다라는 뜻인데, 여기는 동사를 사실 생략하고 여기서는 최선을 다하다라는, 뭐 원래는 부사거든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더 노력해 보겠다. 하나의 이유를 더 노력해 보겠다라는 표현은 내가 하나 더 이유를 좀 너한테
말해보려고 노력을 해볼게. 자, 두 번째 이유가 나오죠. 엄얼렁나이, 이 어른, 이 남자 사람은요. 가이 공해우르, 이 어른은 가이 뭐든 역시나 해우르, 이해하다, 르, 뭐뭐 할수 있다. 동사 뒤에 르기 오면 영어의 can처럼 할수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다시 보면 이 어른은 가이 뭐든 역시 이해할 수 있어요. 모두 다 이해한다 이런 뜻이죠. 가삭 빅저 잼. 자, 가 뭐까지도 전부 뭐까지도 책인데 빅저 잼. 빅저 에이 에이에게 쓰다. 잼 어린이에게 쓴 책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대요. 그냥 보통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어른들은 이미 좀 세상 뭐돈뭐 여러 가지 권력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 순수함, 이 아이들의 그런 세상 이런 것들을 좀잘 이해를 못 하는데 이 어른은 아이들의 세상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안고 뭐 블레 드바. 자, 그것도 노력한대요. 하나의 이유를 드바. 세 번째 이유를 몹이라는 꼭 하나라는 뜻은 아니고요. 영어의 어나더처럼 그냥 이 이유를 굉장히 강조하는 거야. 뭔한 이유를. 세 번째 이 이유를 또 한번 노력해서 말해보겠대요. 엉얼렁나일라. 자, 이게 주어고 이게 이다죠. 이 어른 사람은 느윽팝. 자, 원래는 느윽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로 말할 때는 느팝이라고만 해요.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느윽팝, 프랑스란 나라의 사람이래요. 어레이, 여기에서 엄따. 자, 여러분, 원래 따는 마치 의처럼, 엄의처럼 3인칭을 뜻해서 그는 이런 의미가 될수 있지만 보통 따라고 하면 이제 똑같이 그는이지만 원래는 걔 약간 좀 표현 자체가 좀 존중하고 좀 정중한 표현이라기보다는 걔좀더 친근하고 좀 가깝지만 때로는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걔 있잖아 이렇게 지칭할 때좀 따를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여기서는 그냥 그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는 배고프고 그리고 추워요. 그는 굉장히 프랑스에 사는데 배고프고 추운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건 필요로 해요. 무엇을? 안오이, 위안하다, 위로하다. 위로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제 이는 프랑스에만 해도 굶주림과 이들 어른들은 프랑스에만 해도 굶주림과 추위에 살고 있고 아늑함이 필요한 거예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즉 위로가 필요해요. 라는 의미가 될수 있다라는 거죠. 레오마 까클레의 만약에 까클레의 그 이유들이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면 안 충분하다면 안신 땅삭 나이 저 엠베 그쵸? 라 업무일름 너 쭈끼여 라고 써져 있어요. 내가 땅 에이 저 B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게? A를 B에게 선물한다 라고 했죠. 근데 여기 C니 왜 있을까요? 조금 더 정중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C 땅 선물 드리겠습니다. 쌉나 이 책을 저 엠베 아이한테 어떤 아이예요? 이 아이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 뒤에 나오는데 아이인데 모이다? 엄을릉 너 죽기 예전에 그 어른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어른의 예전 모습인 아이에게 이 책을 선물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만약 그 이유들이 여전히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이유가 여전히 충분하게 타당성이 있지 않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면 나는 땅, 쌉나이 이 책을 선물할게. 누구한테? 아이예요. 근데 어떤 아이냐면 그 어른, 르기의 예전. 그러니까 그 어른의 예전 모습인 인이다 인 아이에게 어린이였을 시적인 어린이에게 선물하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떡가 멍을름 떡가 하면 모두란 뜻이요. 이것도 모두예요. 모두나 들이란 표현이에요. 멍을름 어른들 모두 공통적으로 등라 모모였던 적이 있다. 쬐껑 아이였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입각엄의 그쵸 그 이게 뭐요? 그 할아버지들이 아니라 그 남자들 즉그 사람들 그 어른들을 뜻하는데요.
그 어른들이 라이 또다시 녀륵 뉴데 그렇다는 사실을 녀륵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또 잊적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왜 잊갓 어머니라고 하냐면 적은 소수의 갓 어머니 어른들이 또다시 기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이런 뜻이 됩니다. 왜 그러면 예 그러면 나는 저라이 고치다 거울의 당관 나의 내 땅이라고 하면 이거는 선물하다 뭐 헌화하다 헌사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헌사문이라고 얘기하면 그냥 헌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나의 헌사를 수정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레옹 월스였는데 뭐라고 수정하냐면 땅 선물할게요. 레옹 월스한테 나의 어떤 날에 그가 아직은 모이다 거베 아이다. 그러니까 즉 어린이였을 적 아직 어린이였을 적의 날들 그런 날들의 레옹 월스에게 선물하겠습니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여러분?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2장 1챕터입니다. 호이는 몸의 엿을적이고요. 렌사오 6살에 올라갔을 적. 이건 숫자 6이죠. 6에 오를 적이라는 건 6살이 되던 해, 6살이 되던 적뭐 이런 뜻이에요. 걸렁 한 번은 내가 나 시제죠. 뭐뭐 했다. 과거 시제. 닌터입 봤대요. 뭐 묵잔 내가 봤다. 묵잔 하나의 묵잔 그림을 네, 그림인 그림도 어때요? 정말 아름다워. 그림을 점 어디에서 목공 삿 너이베 릉 호양냥냥래 이거래요. 한 권의 책에서 봤는데 그 책은 너이베 무엇에 대해서 말하냐면 원시림에 대해서 말하는 책이었어요. 그리고 표제 즉 제목은 닝주잉 등자이라고 해서 겪었던 적이 있던 이야기들 겪은 적이 있는 이야기들이라고 해서 체험한 이야기란 제목의 원시림에 대해서 말하는 책 안에서 아주 아름다운 그림 하나를 봤던 적이 있대요. 너 거기에서 왜 그렸대요? 목공짱 한 마리의 짱이라고 하면 구렁이가 즉 보아가 한 마리의 보아가 랭 뭐뭐하는 중이다. 이거는 현재 진행형 시제죠. 진행형 시제죠. 뭐뭐하는 중이다. 룩 하면 삼키다. 목공 도우 동물, 그렇죠. 한 마리의 동물을 꿀꺽 삼키는 중인 보아를 그렸대요. 그리고 레일라, 이것은 무엇이다? 망사오 하면 원래 사본입니다. 고북잔러, 그 그림의 사본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는 그것을 옮겨 그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그게 즉 옮겨 그렸다는 건 사본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그거는 이 그림의 사본이 바로 요 아래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따 사람들이 너희 말하기를 점사 책 안에서 말하기를 껑짱 이 보아가 구렁이가 룩정이라고 하면 룩이 삼키다죠. 룩정 하면 꿀꺽 한 번에 다 삼켜버리는 거죠. 까 완전히 모모까지 껑모이 그러죠. 먹잇감을 꿀꺽 완전히 다 삼켜요. 그러면서 컴냐이 씹지 않았대요. 씹지 않고 먹잇감을 꿀꺽 삼킨대요. 싸우러 그 다음에 걔가 컴퇴 동사 르 하면 몸을 할수 없단데 컴퇴 동사 르 르라고 얘기하면 더 이상 몸을 할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꿀꺽 삼키고 나서 뉴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남우 누워서 잤습니다. 싸우 당링 연속 6개월 동안 정키 저디와 뭐 하는 동안? 소화를 기다리는 동안에. 점키하고 동사가 나오면 어떤 동작을 하는 동안에 란 뜻이죠. 제가 여러분들, 자, 당은 월을 얘기하고, 싸우는 숫자 6이죠. 항상 숫자가 앞에 있으면 기간을 얘기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6월이 아니라 6개월이 됩니다. 다시 보면, 이제 그 책에서 말하기를, 사람들이 말하기를, 꽁짱 보아가 녹정, 그렇죠. 녹즙 꿀꺽 삼켰어요. 까꺽모이 그 먹잇감 전체를 그럼 씹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걔는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어가지고 6개월 내내 소화되는 기간 동안 이제 남고 누워서 잔 거죠. 들어 그것으로부터
또이하이, 저는 자주 매일은 모모를 생각하다, 모모를 떠올렸어요. 이제 이것으로부터 이 책으로부터 나는 이제 자주 생각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갖고 퓨루점 릉럼이라고 하면 이제 밀림 안에서의 퓨루는 모험하다인데 그 퓨루가 모험입니다. 모험들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렌루 또내 차례가 됐다라는 뜻인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내 차례로 여태까지는 책에서 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본인이 좀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 차례가 돼서 이제 난내 차례로 왜 못까이 뽑지 마오 뽑지가 연필인데 마오 색깔이 있으니까 색깔 연필이 색연필이죠. 연필을 세는 단위로 까이를 쓸수 있어요. 한 개. 색연필 한 개로 내가 나왜루왜 그렸다 그릴 수 있었다. 묵팍타오라고 하는 스케치 그림입니다. 노딩 최초 첫 번째 스케치를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요. 묵팍타오 노딩 고또이 저의 첫 번째 스케치 너 그것은 뉴테나 이렇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면서 뭐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그리죠. 자 처음에 사실 저 어렸을 때 읽었을 때도 저도 몰랐어요. 이게 뭔지 몰랐어요. 또 램, 코에, 깃, 딱, 고문. 저는 램 가져가서 코에 자랑했어요. 깃, 딱, 저의 걸작. 저의 걸작을 가져가서 자랑했습니다. 누구에게? 능, 을릉. 어른들에게. 그리고, 허이, 물었어요. 그들에게. 랑, 뭐라고 물었어요? 너걸람 허, 서, 서, 거움. 자, 그것이.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본인의 스케치가 걸람, 모모, 거움 하면 모모하게 만들어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들이 무섭다고, 그들이 두려워하게끔, 즉 어른들한테 어른들 너네들 이거 두렵다고 느끼게 만들어요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허자르 그들이 대답합니다. 사울라이 사울라이 모모주 왜 모모죠? 이건데 사울라이 파이 동사가 나오면 동사를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울라이 파이 서듀라고 얘기하면 왜 무서워해야 하는 거죠? 왜 두려워해야 하는 거죠? 못가이 모, 못가이 한 개, 모자. 모자 한 개를 왜 두려워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순서는 우리 문법, 기본 어순과 문법 제가 분명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직 나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기본 문법과 어순을 머릿속에 계속 갖고 있어야 되고요. 사실 한번 본다고 해서 그게 숙지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1.5배 정도로 저거 두세 번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뭐요? 사울라이 파이 모모지요? 왜 모모해야 하는 거죠? 왜한 가지 모자 한 개로 제가 무서워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물어봐요. 묵왜 고또이 저의 묵왜 그림은 컴왜 그리지 않았어요. 못가이 모 모자 한 개를 그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왜 그린 거죠? 몹공짱 뭐였어요? 공짱이 보화죠. 한 마리의 보화를 불렀어요. 랭, 남. 그죠. 누워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저디화 소화를 기다리기 위해 누워 있는 중이죠. 몹공보이 뭘 소화해요? 공보이가 코끼리예요. 한 마리의 코끼리를 소화를 기다리기 위해서 누워 있는 한 마리의 보화를 그린 거예요. 데라. 그래서 또이 파이브에 나는 파이 동사하면 뭐라고요? 해야 한다. 그려야 했다. 퓨어 점 꼬꽁짱 이 보화의 이 구렁이의 안쪽을 그려줘야 됐어요. 네, 뭐 하기 위해서 쩌 주어 하고 동사가 나오면 쩌 주어 동사가 나오면 주어가 동작할 수 있게 해주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물론 어른들이 거대 할수 있다, 해요.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위해서 이 보화의 안쪽을 그려야만 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룩나우 꼭 뭐뭐뭐 하면 언제나 역시 뭐뭐하다라는 뜻으로 항상 뭐뭐하다. 룽룽과 같습니다. 물론 어른들은 항상 언제나 항상 更 파이 동사 이거는 파이 동사랑 똑같이 뭐뭐 해야 한다요.
금팔꺼 있어야 한다. 야이듯 설명이 항상 있어야 된대요. 어른들은 왜 항상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묵외소하고 또의 저의 두 번째 이두 번째 묵외의 그림은 그것은 new than I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안쪽에 이렇게 코끼리 이렇게 코 이렇게 그려주죠. 뭐저 그림을 잘못 그려요.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능물름 그래서 어른들은 맹 즉시 이제 그 그림을 보자마자 바로 즉시 코잉 권했어요. 또이 나한테 권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능각상목 면각북 외장긴 바짝먹기를 하고 그리고 낸 뭐뭐 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보면 낸이 두번 나오죠 여러분. 낸 뒤에 동사가 나올 경우 뭐뭐 하는 게 좋다. 뭐뭐 하는 게 좋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그 그림을 보자마자 즉시 저한테 권했어요. 뭐라고? 갸이란 갸상못면이란 게 한쪽으로 갸상 치운다라는 뜻이에요. 갸상 A 하면 A로 치운다라는 뜻인데 갸상못면 하면 한쪽으로 치우는 거예요. 한쪽으로 치워놓으래요. 깍북외 그림들 짱 이거는 구렁이 보아 긴이라고 하면 닫혀 있는 구렁이 그리고 짱머 열려 있는 구렁이 저 닫혀 있는 구렁이와 열려 있는 구렁이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속이 보이고 속이 보이는 구렁이와 속이 안 보이는 구렁이라고 했는데 베트남은 닫혀 있는 구렁이 열려 있는 구렁이라고 표현합니다를 한쪽으로 그냥 치우는 게 좋다. 그리고 낸뭐 하는 게 좋다? 조우땀은 뭐뭐에 몰입하다 집중하는 거예요. 동작에 몰입하는 거예요. 공부에 집중하래요. really, 지리. 그다음에 서기가 원래 르츠죠. 르츠. 역사. 등또앙 하면 계산하다. 죄송해요. 등또앙은 또앙이랑 똑같아요. 수학. 그리고 방팜 공일라 어법 문법인데 의팝이랑 똑같죠. 문법 어법이 됩니다. 그래서 즉 다시 한번 보면요.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 이런 그림 따위는 옆으로 치우고 조우담 합 공부에 집중하는 게 좋다. 지리, 역사, 수학과 문법과 같은 그런 과목들을 공부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다라고 저한테 즉시 바로 권했습니다. 뉴베이 너마 그런 거 그렇기 때문에 바우 도일렌 사우 6살로 올라가는 나이에라는 말은 6으로 오르는 나이에라는 건 6살이 되는 적에 여러분들도 다른 숫자를 넣어보세요. 제가 뭐 버리게 됩니다. 몹고 너의 한 인생을 화시 화가 인생 뇌기유 아주 훌륭한 뛰어난 화가 인생을 버리게 된다. 즉 포기하게 됩니다. 저는 미특범 실망을 하게 돼요. 뭐 때문에? 스특바이고 묵외소 못바소하이 1번과 2번 그림의 스특바이 특바이는 실패하다인데 실패라고 명사화해 주는 거예요. 스가 실패 때문에 미특범 실망을 하게 됩니다. 영물름 어른들은 장바오여라는 거는 장이란 단어는 컴 부정문 있죠, 여러분. 부정문 부정문 아니다. 예. 컴방이랑 똑같아요. 근데 그거를 약간 구어체화하고 좀더좀 강하게 얘기할 때짱 이렇게 해요. 어른들은 장바오여 절대 뭐뭐하지 않다. 예. 절대 뭐뭐하지 않아요. 또 스스로 그들 스스로 히우룩 이해할 수 있지 않아요. 까이가 무엇 자, 다시 보면요. 어른들은 절대 스스로 이해할 수 없어요. 무엇도. 가는 어떤 부정문 끝에, 들으세요, 여러분. 부정문 끝에 위치하면서 아무것도 절대 뭐뭐하지 않다라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즉, 여기서는 장바오여, 뭐뭐가. 이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절대 뭐뭐하지 않다. 절대. 무엇도 스스로 그들 스스로 이해할 수 없대요. 그리고 덕라 정말로 맷 피곤하대요. 저 제거 아이들에게는 정말로 피곤해요.
왜냐면 왜요? 룹나 공파 야이트죠. 언제나 역시 파이 뭐 해야 한다? 야이트 설명해야 한다죠. 그들에게 설명해 줘야 돼요. 항상. 그렇죠?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사실 이렇게 나와요. 쩌에 쓰임이 사실 되게 많은데요. 쩌 주어 동사 그리고 쩌하고 명사로 끝나는 건 달라요. 쩌 명사로 끝나면 뭐뭐에게 뭐뭐를 위한이라는 의미가 돼요. 근데 쩌 주어 동사는 아까 뭐라고 한다? 주어가 동작을 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예. 근데 여기서는 원래는 그런 의미인데 여기선 여러분들이 어떻게 잘라야 되면 이렇게 자르면 돼요. 그래서 메쩌질 거 아이들에게 굉장히 피곤하다. 뭐 때문에 항상 언제나 파이야이트 설명해야 한다. 저허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이란 어른들에게. 어른들은 참 항상 스스로 이해낼 수 없어요. 정말 아이들에게는 피곤한 일이죠. 항상 어른들에게 설명을 해야 하거든요. 뭐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파이 뭐 해야 한다? 정 선택해야 됐어요. 다른 직업을 선택해야 했죠. 그리고 또 help 라이 마이 바이 비행기를 라이 조종하는 비행기를 운전하는 것을 배웠어요. 비행기 조종을 배우게 됩니다. 또 라, 바이 저는 바이 날다죠. 전 날아다녔어요. 이제 비행기 조종사니까요. 캡테이의 세계 곳곳을 날아다녔고요. 모이너이 각각의 장소를 몹디 조금씩 세계 곳곳을 날아다녔어요. 그리고 몸리얼리 지리 과목은요. 룸니바이 그렇게 맞다라는 거는 맞아요. 그게 맞아요라는 표현이에요. 네, 맞습니다. 나 육더륵니요. 저를 도와줬어요. 아주 매우 많이 도와줬어요. 무엇이? 몸리얼리가 육더륵니요라는 거예요. 얘가 주어입니다. 얘가 도와줘요, 나를. 지리고 가라는 과목이 나를 굉장히 많이 도와줬다라는 표현이에요. 또 믹 람테나우 를 제인인 와모가이 저는 믹 알았대요. 람테나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게 하다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어요. 뭐 하기 위해서 단지 닌 와모가이 한 번만 한 개만 닌와 훑어보다, 대충 훑어보면, 라, 펑빅, 분별하다, 구분할 수 있다, 나이, 바로, 중국과 아리조나를.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보면요. 본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대요. 뭐 하기 위해서? 닌와 못가일라, 닌와 못가일라, 에이, 라고 얘기하면요. 대충 한 번만 보면, 에이 한다라는 표현이에요. 다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닌와 못가일라 A라고 하면요. 대충 훑어보면, 대충 한 번만 훑어보면 A야. 예를 들어서, 닌와 못가일라 믹이라고 했어요. 믹, 알다. 그러면, 대충 한 번만 봐도 알지. 아, 대충만 봐도 알아. 라는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대충만 봐도, 오로지 대충만 봐도, 바로 믹 구분할 수 있어요. 중국과 애리조나를 구분할 수 있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대요. 지리 과목 덕분에. 가이더, 그것은 덕라, 정말로 을러, 유용하다. 네오뉴, 만약에, 너이따 사람이, 바이 락룸, 락룸은 길을 잃다인데, 길을 잃었어요. 바이, 조종하다가, 날다가 길을 잃었을 때, 점렘 또이, 어때요? 밤, 어두운, 또이가 저녁도 있지만, 어두운 밤 속에서, 비행 중에 길을 잃었을 때, 그것은 정말로 유용한 것이었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내용이에요. 내용이 좀 많이 어려우셨죠? 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한번 전체적으로 내용을 봤으니까 하나하나씩 조금씩 멈추면서 내용을 전체적으로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셨을 거예요. 그래도 굉장히 하고 나면, 들어온 게 많아요. 너무 많아서 막 미쳐버리겠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냥 모든 거를 다 가져가겠다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하나의 표현이라도, 좀 이해가 됐다. 그리고 한번 써봐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게 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너무 많다. 이렇게 벌써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하나 그냥 제가 체크리스트에 말씀드렸던 그 숙제대로 그냥 일단
일단 꾸역꾸역이라도 쭉쭉 하시다 보면 끝날 때쯤에 좀 이해가 됐는데? 이렇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골렌 카바 바이바이.